예,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101번 나가죠. 그래서 101번 보시면 이 소화기구 및요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요 상업용이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이 상업용이 있고요. 요 주거용이 있죠.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이 소화장치는 이 상업용은 이 조리기구가 각각 틀리죠. 그래서 조리기구의 기구의 요 종류별로 성능 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다음 두 번째, 요 감지부는 성능 인증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세 번째에 보면은 요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해야 되죠. 다음 네 번째에 보면 요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구 또는 습기 등의 그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요 장소에 설치할 것 됐는데 요거는 바로 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그 아닌 것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세 해설 쪽에서 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하고 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하고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는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이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보면 이 소화약재의 그 방출구는 환기구 등의 요 청소 부분하고 분리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형식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요 감지부는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차단장치 전기하고 가스죠. 요거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그다음에 요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죠. 그래서 요 주방자동 소화장치 중에서 사용하는 그 연료가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아니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기보다 요 가벼운 가스가 있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LNG죠. 액화천연가스. 근데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 이제 시골 같은데 도시가스가 없는데 이런 데 대부분 LPG를 쓰죠. 그래서 요 탐지부죠. 탐지부. 가스의 그 탐지부는 요 수신부하고 분리해서 설치를 하되 공기보다 요 가벼운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즉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누출이 되면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그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닥으로 누출되면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는 수신부가 있죠. 그래서 이 수신부는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는 거. 다음 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하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쉽게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102번 넘어가죠. 자, 102번은 펌프의 고 재원, 펌프의 그 규격이 전량적 에치가 50m죠. 그다음 유량 Q가 6세제곱미터 퍼 분. 그다음에 극은 사극이라는 거죠. 극수가 사극. 그다음에 그 주파수가 60Hz. 그다음에 슬립이 3%예요.
자, 3%라는 것은 100분의 3이니까 결국 0.03이 되는 거죠. 자, 비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속도라는 것은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펌프의 그 회전수에다가 루트, 펌프의 그 토출량 나누기, 단수분의 양정, 요거를 예, 4분의 3승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단위, 요 N이라는 것은 펌프의 그 회전수로서 단위는 RPM이죠. 그다음에 요 Q는 펌프의 그 유량, 토출량으로서 단위가 예, 세제곱퍼 분이죠. 그다음에 요 N은 단수, 단위는 단위 되겠고요. 요 H는 전량정으로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N 값은 나와 있죠. RPM. RPM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펌프의 그 회전수는 극수분의 120에 요 주파수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예, 슬립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펌프의 회전수를 우선 구하면 N은 120에다가 주파수가 지금 몇 헤르츠예요? 예, 주파수가 지금 60 헤르츠죠. 자, 극수는 사극이라고 주어져 있죠. 1 마이너스 슬립이 지금 3%니까 요걸 100으로 나눠주면 0.03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펌프의 회전수를 계산하면 1746 RP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펌프의 그 회전수를 구했으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비교 회전도는 자, 지금 그 펌프의 그 회전수가 1746이죠. 그다음에 펌프의 그 토출량,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6 세제곱퍼 분. 그다음에 6 대입하면 되죠. 그다음에 요 단수. 여기에 지금 단수라는 말이 몇 단이라고 안 나와 있으면 전부 이건 1단 펌프죠. 여러분이 펌프에 보면은 펌프 쪽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 그 가래떡 마냥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단수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에 없으면 요건 1단 펌프로 여러분이 간주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은 지금 1단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량정 H는 50m죠. 50에 4분의 3승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예, 바로 227.45. 단위는 세제곱퍼 RPM, 세제곱미터 퍼 RPM 미터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27.45인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10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요 비교 회전도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펌프의 회전수 구하는 공식 요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한 103번 넘어가죠. 자, 이 103번은 무선통신 보조설비 가로 넣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보면은 요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접속 단자, 이건 가로 넣기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건 꼭 여러 번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한 5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를 보시면은 이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고 단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이격거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55옴이라는 거 꼭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접속 단자의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무선기기의 그 접속 단자는요, 건물 외부 화단 쪽에 가면 대부분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함이 있어요. 서스로 된 함이 있는데 이 함 안에 보면은 이렇게 무선기기 접속 단자가 있죠. 이게 바로 그 무선기기 접속 단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지면으로부터 또는 바닥으로부터 0.5m, 0.8m 이상, 1.5m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요 300m 이내마다 설치하되 요 다른 용도에 요 접속 단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예 5m 이상이라는 거. 요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서로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해서 꼭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시고요. 이런 내용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무선기기 접속 단자죠.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 거리는 이건 보행거리죠. 몇 미터? 예,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하고는 예, 5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보행거리 300, 그 다음에 5m 해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네요. 다음 104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여러분이 요 증폭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요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요 옥내 간선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증폭기 전면에는 요 전원 표시등하고 전압계 설치. 그 다음에 요 비상 전원 용량이죠. 다른 것은 대부분 20분 이상인데 요 증폭기만 30분 이상이라는 거. 좀 특별하죠. 다음 104번 가죠. 자, 104번은 특별 피난 계단에 요 계단실하고 요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급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할 경우에는 계단실에 대해서는 그 부속실에 수직 풍도를 통해서 급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한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할 경우에는 동일 수직선 상에 두 대 이상의 급기 송풍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예, 수직 풍도를 각각 분리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요 계단실을 재현할 경우에는 전용 수직 풍도를 설치하거나 부속실의 급기 풍도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부속실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계단실이죠. 계단실의 급기 풍도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 피난 계단 요 화재 안전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 보셔야 되죠. 다음 105번 넘어가죠. 자, 105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는 화단이나 이쪽 그 건물 보면 외벽에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자동 배수 밸브고요. 또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죠. 아니면 또 건식일 경우에는 여기 또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죠. 대부분 이제 습식일 경우에는 예, 요 자동 배수 밸브가 없는 거죠.
자, 화재 안전 기준상 요 배관의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반드시 습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자,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맞죠? 자, 주 배관이 구경이 100mm 이상일 경우에는 옥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 물 분무 등 소화설비하고 겸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 자,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요 압력 배관용 예, 탄소 강관이죠. 두 번째는 배관용 아크 용접 강관인가요, 이게? 예, 배관 아크 용접 탄소 강관이죠. 그래서 배관 내에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예,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나 아니면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요 틀린 거 답이에요.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요 배관용 탄소 강관이죠. 두 번째가 이음매 없는 구리관 및 구리합금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아니면 일반 배관용 예, 스테인리스 강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 덕타일 주철관 요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하고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배관 설치 기준 한번 살펴보면요.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요 배관용 탄소 강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음매가 없는 구리하고 구리합금관, 그다음에 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다음에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 그다음에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한 106번 가죠. 자, 4단 펌프인, 자, 단수가 4단이에요. 수평 회전축 소화 펌프를 운전하면서 물의 압력을 측정했더니 흡입측 압력이 얼마예요? 0.09 메가파스칼. 자, 토출축 아웃이죠? 토출축의 그 토출 압력이 0.98 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죠. 자, 이 펌프 1단에 한 단의 임펠러에 가해지는 토출 압력은 얼마냐? 즉 다시 말해서 압축비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우리 압축비라는 것은요. 요 단수죠. 단수에 흡입측 압력 나누기 토출측 압력을 흡입측 압력으로 나눈 거죠. 자, 지금 몇단 펌프예요? 4단 펌프죠. 자, 흡입측 압력이 0.09, 토출측 압력이 0.98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압축비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8165가 나오는 거죠. 요게 압축비예요. 그러면 1단에서 토출측의 압력은 얼마냐면 요
흡입측 압력이 0.09죠. 여기에다가 압축비 1.8165. 요걸 곱해주면 압축비가 0.163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요 펌프가 흡입을 할 때는 0.09MPa였는데 토출할 때는 0.163MPa라는 거죠. 자, 이 펌프에 보시면 여기 단수가 있어요. 여기 임펠러가 있는 거죠. 좀 요거 제가 확장해서 그린 거예요, 좀. 지금 4단 펌프죠? 자, 여기서 압축이 되면 0.09로 들어와서 토출이 될 때는 0.16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0.163이 2단에서 흡입측 압력이 되는 거고 토출측은 0.163에 압축비 1.8165면 0.296이 되는 거죠. 토출측이 0.29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단에서 0.296으로 흡입을 해서 토출할 때는 0.583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0.583으로 4단에서 흡입이 돼서 토출할 때는 0.9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1단, 요 1단에서 토출측 압력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0.163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흡입 압력에다가 압축비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토출 압력에서 0.163M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0.16인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6번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압축비를 여러분이 계산하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107번 넘어가죠. 자, 107번은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자, 여러분이 그 구조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다 뭐예요? 구조 원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즉, NFSC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구조 원리는 그대로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연결 살수 설비의 이 송수구 구경. 송수구 구경은 연결 송수관 설비든 다 이건 동일해요. 이 송수구의 구경은 다 65mm짜리를 쓰는 거죠. 65mm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반드시 65mm의 것이죠. 그래서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단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가 몇 개 이하일 경우에는 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요거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헤드의 개수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5mm하고 10개 들어가니까 요 3번이 바로 요 답이 되는 거죠. 자,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하고 뭐 99% 비슷해요. 그래서 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의 요 송수구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 0.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의 벽으로 가려진 장소. 송수구는 구경 65mm 쌍구형, 단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송수구의 높이는 0.5m 이상, 1m 이하.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108번 가죠. 자, 108번은 마찬가지로 화재 안전 기준인데 비상 전원 수전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죠.
다음 설명에서 해당되는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자, 소방 회로 및 일반 회로에 뭐예요? 여기 겸용이라고 그랬죠? 자, 겸용이라는 것은 요게 들어가면 항상 공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죠. 겸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공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답란에 보면 여기 공용 큐비클식, 공용 배전반, 공용 분전반, 여기 전용 큐비클식, 일단 요 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은 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큐비클식하고 아니면 요 분전반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분전반하고 요 큐비클식. 그래서 요 분전반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전용 분전반 하나 있죠. 그래서 소방회로에 요건 전용이죠. 보시면은 분기 개폐기. 분기 개폐기하고 분기 과전류 차단기죠. 그다음에 요 큐비클식을 보면은 여기 전용 보시면은 여기 수전 설비하고 요 변전 설비 수변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수전 설비하고 요 변전 설비 요거 우리가 큐비클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전 설비하고 변전 설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큐비클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겸용이기 때문에 일단 공용에 수전설비하고 변전설비니까 공용 큐비클식에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전반 들어가면 분기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요 큐비클식은 수변전설비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전용 분전반이라는 것은 소방 회로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요 분기 개폐기하고 분기 과전류 차단기가 꼭 들어가야 되죠. 요 궁속제 외암의 순화방은 다 똑같아요. 큐비클식이나 아니면 요 분전반이나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공용 분전반 있죠. 요거는 소방 회로하고 일반 회로의 요 겸용인 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전반이니까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큐비클식 전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회로용으로서 수변전 설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공용일 경우에는 소방회로하고 일반회로하고 겸용으로서 큐비클식은 요 수변전 설비가 들어간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09번 가죠. 자, 이 109번은 요 피난 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응성을 물어본 거죠. 어디에요? 여기가 보시면 10층 이하에 뭐예요? 노유자 시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피난 기구. 자, 이 노유자 시설.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은 지금 1층도 다 요 피난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1층부터 10층 또 지하층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에 요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 기구는 바로 피난용 트랩에서 T자를 여기다 넣은 거죠. 피난용 트랩. 그다음에 1층부터 요 3층까지는 미구 교다승. 미는 미끄럼때,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1, 2, 3층에는 미구 교다승, 그 다음에 4층부터 10층까지는 그대로 교다승.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는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그 다음에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구조대하고 미끄럼대인데 이거는 1층에서 3층까지죠.
여기 4층에서 10층이니까 교다승, 피난교하고 승강식 피난기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 이건 꼭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의료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입원실이 있는 요 의원. 아,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예,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은 조산원은 지하층은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3층은 미트구 교자성에서 미는 미끄럼때 피난용 트랩,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에서 미트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요 미자만 뺀 거죠. 미끄럼때만 뺀 특구 교다승. 그 다음에 요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는 4층 이하에만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2층에서 4층까지죠. 요런 미사구 완다승. 그래서 미끄럼때,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그 밖에 것, 나머지 기타는 다 지하층은 예, 피난용 트랩하고 사다리, 또 3층은 트공간교, 미사구, 완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예, 트자를 뺀 공간교, 미자 뺀 사구, 완다승.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암기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실기시험에서도 빈칸을 내주고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음 110번 넘어가죠. 자, 110번은 유도등하고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상 요 축광식 피난 유도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광식하고 광원 점등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요 축광식 피난 유도선하고 광원 점등식 피난 유도선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요 수치 개념이에요. 요 축광식 피난 유도선은 이건 전원이 없이 야광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피난을 유도해 주는 설비로서 설치 높이 50cm 이하, 설치 간격도 마찬가지로 50cm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을 보면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그래서 요거는 축광 방식이나 광원 점등 방식이나 같죠.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으로. 여러분이 고시원 같은 데 가면 많이 돼 있어요. 여기가 벽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피난 유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그 뭘로 되어 있어요? LED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설치 높이는 요 바닥으로부터 예, 50cm 이하의 위치.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설치 간격은 예, 50c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 맞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나 아니면 비상구까지 설치하는 거 맞죠. 자, 피난 유도 표시부는 1m 이내 간격, 요게 틀린 거죠. 요게 50cm 이내 간격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해서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강원 점등 방식 있죠? 요것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건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요건 그 축광 방식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피난 유도 표시부죠? 자, 피난 유도 표시부는 광원 점등 방식은 바닥으로부터 예, 1m 이하죠.
그다음에 이 설치 간격이죠. 표시부 설치 간격은 똑같이 50cm 이내로 하는 건 맞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1m 이내까지 할 수 있어요. 요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고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인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1m 이내 간격.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립 방식으로 해야 되죠. LED를 바닥에 그냥 깔아놓으면 사람이 밟으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매립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피난 유도 제어부. 요거는 0.8m 이상 1.5m 이하. 다음 111번 넘어가죠. 자, 111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 감지기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 분전반 내부에 설치한다. 이 분전반 우리 대부분 그 연결 살수 설비,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보면은 분전반이 있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 아니면 연결 살수 설비 지하구죠. 주로 이제 그 연소 방지 설비죠. 여기에다 그 설치하는 것이 이 정원식 감지 선형이에요. 지하구 아니면 터널이죠. 이거 터널에 설치하는 것이 이 정원식 감지 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분전반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지하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접착제를 이용해서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요 감지기를 갖다 설치해야 된다. 감지기하고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요 수평 거리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 단자부하고 마감 고정 금구의 설치 간격 10cm 이내 정원식 감지 선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 요것도 깡그리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2차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 보조선이나 고점 금구를 사용해서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이 터널 천장을 보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고점 보조선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단자부하고 마감 고정 금구의 설치 간격 10cm 이내. 그다음에 굴곡 반경 나오면 5cm 이상. 그 다음에 그 수평 거리는 내화 구조가 요 1종은 4.5m, 기타 구조는 3m, 2종은 내화 구조 3m, 기타 구조 1m 이하에서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12번 넘어가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안전 기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방 대상물의 경계구역 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구역 나오는 거 이건 아주 시험에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계구역 구획 설정 기준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된다. 즉 동이 두 개면 각 동별로 경계구역 설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계구역이 두 개 층 이상일 경우는 각 층별로 경계구역을 하되 두 층의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거.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단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건 그 체육관 같은 데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가 700m 이하라는 거. 그다음에 반드시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계단, 그다음에 경사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요 승강로 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죠. 그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수직거리죠. 45m 이하. 계단하고 요 경사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하층의 계단하고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되, 지하층이 한 개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묶어서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기의 면에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요 차고나 요 주차장, 창고에 있을 경우에는 외기에 면하는 부분, 5m 이내 미만의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뭘로 해야 돼요? 암산. 암산으로도 할수 있어야 돼, 이런 정도는. 자, 층별우선 면적, 경계구역 수. 자, 층별. 자, 바닥면적이 한 층이 605제곱이죠. 바닥면적 경계구역 할때 면적이 600제곱미터마다 하죠. 그래서 여기 1점 얼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층당 몇 구역이에요? 두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럼 몇개 층이에요? 총 10층이니까 20구역이 되는 거죠. 층별 면적구역.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금 지하가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어요. 지하 1, 2층, 지하 1층. 그래서 위층이 몇개 층이에요? 총 10층이니까 이 위에가 몇개 층이에요, 여기가? 8개 층이 되겠죠? 8층이 되겠죠? 자, 이 전체 높이가 몇 미터예요? 43미터죠? 자, 그러면 계단 같은 경우, 여기 계단이 있을 경우에 경계구역 수는 별도로 해야 되죠. 지하층이 1층, 2층 이상이니까 지하층 하나의 경계구역, 지상층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죠. 45m 이하니까 지상층 계단 하나, 지하층 계단 하나 해서 요 계단의 경계구역은 두 구역이에요. 근데 별도로 경계구역 해야 되는 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죠. 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경계구역 수는 20구역, 2구역, 1구역 합치면 23구역, 23개의 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요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뭐 계산기 누르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한 문제당 여러분 1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 20초 이내에 다 이런 건풀수 있어야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요 복합 건축물이죠. 자, 이 복합 건축물은 10층 이하, 10층 이하든 11층 이상이든 전부 요 기준 개수가요. 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가 30개예요. 판매 시설도 마찬가지죠. 층수에 관계없이 기준 개수가 30개라는 거.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것이 이 소요 동력이죠. 이건 물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거 퍼 세크, 전량정 에치, 이걸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개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물 비중량은 여러분이 1000이라는 건다 이건 알고 있죠? 킬로그램, 포스퍼 미터의 삼승. 자, Q값, 펌프의 토출량은 기준 개수 30개죠.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80리터 퍼분이죠. 요 계산하면 2400리터 퍼분이니까 2.4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0.04
트레제거퍼 세크가 바로 이게 바로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04 트레제거퍼 세크가 바로 펌프의 그 토출량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량정을 지금 우리가 모르죠. 지금 토출량은 계산했어요. 전량정 H,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량정은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에다가 헤드의 방사압 우리가 10m를 갖다 여기 수압을 주어져 있죠. 헤드의 수압, 방수압 10m. 자, H1 실량정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높이가 60m니까 실량정이 바로 60m라는 거죠. 그럼 배관의 마찰 손실만 계산하면 전량정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관의 마찰 손실은 우리 달시 공식 있죠?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분의 관의 길이, 그다음에 속도 수도 이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손실 계수 얼마 주어져 있어요? 네, 마찰 손실 계수 0.03이라고 주어져 있죠. 배관 길이 80m 주어져 있죠. 관경 몇 미터예요? 예, 100mm니까 미터로 하면 0.1m죠. 자, 중력과 속도는 9.8m/s의 제곱. 자, 유속만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마찰 손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속이라는 건 뭐예요?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은 얼마예요? 0.04 세제곱퍼 세크죠. 자, 배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인데 파이를 문제에서 3.14로 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3.14를 대입을 해줘야 되죠. 관경 0.1m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내 유속 계산하면 5.1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배관 내 물의 유속이에요. 그럼 배관의 마찰 손실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마찰 손실 계수 0.03, D 관경 0.1m, 관길이 80m죠. 그다음에 E G니까 중력과 속도 9.8, 유속의 제곱 5.1m/s의 제곱. 그래서 배관의 마찰 손실이 31.85. 이게 바로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은 지금 실량정이 60m, 즉 펌프 중심선에서 헤드까지 최고위 헤드까지의 높이가 60m 실량정, 배관의 마찰 손실 32.85, 헤드의 방사압 10m, 대입하면 101.85m가 바로 전량정이 되니까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 1000, 그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0.04 세제곱퍼 세크, 전량정 101.85m,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 80%니까 0.8, 전달계수 1.2로 대입하면 57.42 킬로와트죠. 근데 57.42는 없고 근사값이 요 3번 57.28이 돼 있죠. 자, 57.28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요거는 우리가 그 토출량 Q를 세제곱퍼 분으로 하면 0.163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 분 2400L/min이니까 이거 2.4 세제곱퍼 분이죠. 이게 뭐예요?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 분 전량정 101.85. 자, 이걸 0.163으로 하면 102도 없어지고 효율만 들어가죠. 효율이 지금 얼마예요? 네, 0.8이죠. 전달 계수 1.15.
요거 계산하면 57.28 나와요. 이 방식은 약식이고요. 원칙적인 건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펌프의 그 소요 동력은 우의 공식 RQH로 표기하죠. 요거는 약식이에요. 물론 밑에로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요 우의 식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